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즌 데뷔로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꿀팁이 얼마나 꿀이 될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방법을 알려주신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에 시작하면 아이템을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보자 때 아이템을 먹으면 이게 얼마나 하는지 검색하느라고 한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액잘 먹고 커런시 먹고 저희는 그만큼 액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 액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탭을 이용해서 일괄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탭에 보시면 일괄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탭에다가 일괄 지정으로 1카 해놓으시고요. 2번에다가 일괄 지정으로 3카 그리고 3번 지정으로 5카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탭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좀 유리한 방법인데요.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일단 본인이 이 책정하기에 좀 어려운 템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 1카에 팔릴 것 같다 하는 거는 1카에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3카 정도 할 것 같아 1카는 너무 싼 것 같아 하면 3카에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책정하려고 검색을 하면서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창고에 넣어버리시고 귓말이 쇄도하면 이제 탭을 올려서 높은 데다가 커런시를 그 탭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 이 템이 그러면은 팔리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감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마구마구 그냥 쑤셔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귓말이 만약에 아예 안 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오카우스에 이걸 넣어놨는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귓이 안 와요. 그런 경우에 내려주면 돼요. 반대칸으로. 그러면은 보통 유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막 옵션을 여기다가 그냥 하루 왼종일 이거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항치고 막 생명력 최대치 치고 막 난리 나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맵핑하고 뭐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템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카오스 탭을 만드셔서 여기다가 아이템을 다 그냥 때려 박으신 다음에 조금씩 판단을 하셔서 귀시 많이 오면 올려주시고 아닌 건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탭을 이용해서 카오스 탭을 만들어라. 초반엔 그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색하는 시간이 엄청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도 탭 되겠습니다. 이 지도 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도를 초반에 밀고 나가시면서 이제 완료된 거, 부가 목표를 완료한 것들은 묶어서 파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1티어에 만약에 내가 능묘지도를 만약에 부가 목표를 완료했고 한 두세 장씩 쌓여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능묘지도 같은 경우 하나에 3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두 장씩 묶어서 파는 겁니다. 한 장씩 팔면 너무 거래가 많이 오고 내가 맵핑을 돌기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도 많이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묘를 판다고 생각하면 이제 일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괄 지정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제 왼쪽은 본인이 받을 카오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본인이 줄 지도의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3카라고 하면 6카겠죠? 두 장이니까. 그리고 슬래시 치시고 2 이렇게 치시면 이제 두 장을 6카에 팔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파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료한 건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이 맵핑하면서 안 나오는 지도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충당해서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맵핑하시면서 남는 지도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중반까지 좀 꾸준히 팔아주시면은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파시고 지도 탭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한 이 빨간색 11티어 막 12티어 이 정도 가면 흰색은 아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묶어버려가지고 팔아도 됩니다. 이 티어 자체를 묶어서 공개로 설정하시고 일괄 지정하시고 뭐 본인이 난 이거 2티어는 한 장에 뭐 7카씩 팔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커런시 수급 시즌 초반에 잘 하시고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시즌 대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바!